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 좋은 인연입니다. 민족사에서 도표로 읽는 경전인물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스님으로서 경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제가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표본으로 삼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무슨 말 질문을 하셨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표본으로 하면 될까라는 이런 질문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열반했거든. 혹시 나를 보지 못하고 법문을 듣지 못하거든. 내가 평소에 했던 수많은 경전, 곧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 경전을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법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쉽게 하면 법법자의 거울 격자라고 해서 법경에 의지해서 네가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표본을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전이라고 했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2500몇 년, 64년 됐지만, 경전은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격. 그 법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표본을 삼고, 그 경전에 비추어서 내가 수행하는 이정표를 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한테 법경이 꼭 너무 지나치게 수행 얘기하니까 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민족사에서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인 경우에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는 경전이라고 해서 제가 그랬을 때 현대인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엄선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요즘엔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뭐 즐거운 일이 많고 우리가 오락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나침반 되는 그것이 난 종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교 입장에서는 경전인데 특히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인 경우에는 제가 책의 순서를 부처님 그 처음으로 역경 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자의 현대까지 우리가 역경된 순서대로 제가 이 책을 역경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스타니파타나 법구경기도 단순히 뭐 경전에 역경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니고요. 무상, 무아, 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가는 표본이 될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 내용을 좀 선정했습니다. 하다못해 법화경 경우도요, 단순히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한건 아니고요, 법화경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뭐 삼승법, 일승법, 그다음에 왜 우리가 상불경 보살 이야기처럼 내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현대인들한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인간의 고귀함을 얘기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토를 달아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직한 42장경 경우도 그 책의 42장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시는 건 아니고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들을 이런 것들을 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엄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조계종의 책들은 금강경과 반야신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고 가장 많이 독송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게도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 금강경 경우도 아주 쉽게 사람들이 왜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불교 신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제가 이 금강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만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책을 봄으로 인해서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근해 갈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초점을 두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기 독자님들하고 많은 시청자님들하고 보고 있는데 항상 행복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기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늘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